안녕하세요, 윤우입니다. 단양 노지 캠핑편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. 저도 무척이나 즐겁고 알찬 영상 찍은 것 같은데, 단양편에 이어 오늘은 또 단양편. 단양에 갔다 왔는데 왠지 좀 뭔가 좀 부실했던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단양에 다시 가서 단양 팔경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하는데, 차가 지금 엄청나게 밀리네요. 휴가철이긴 휴가철인 것 봅니다. 자, 그럼 재미나게 이번에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네, 저는 지금 단양 팔경 중에서 제1경인 도담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떤 모습일지 좀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상상을 좀 하면서 왔는데,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네요. 자, 천천히 한번 둘러보고, 참고로 주차료는 3,000원. 네, 저는 지금 유람선을 한번 타볼까 합니다. 여기서 타면은 뭐 이경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도착을 했습니다. 포트도 재밌게 잘 탔고, 그 배가 좀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경을 보셨나 모르겠는데, 돌로 된 구멍, 동굴, 그게 이경이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. Let's get it. 자, 단양 일경 그 보터로 잘 타고 잘 봤는데, 이 카메라 조작이 좀 힘들어서 이경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, 자, 이경 성문으로 갑니다. 산 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가보시죠. 자, 시작부터 바로 경사입니다. 얼마 200m라는데 올라가 보죠. 50m 남았습니다. 아, 쉽지 않네요. 잘 소개시켜 드릴게요.
처음에 올라올 때 그 급경사 계단 보기만 조금 힘들고 좀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쁜 숲길 와볼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성문이 어떻게 생겼길래 단양 8경 중에 하나인지 꽃 눈으로 확인됩니다. 보이는 것 같네요. 자, 둘러보실까요? 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여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. 여기서요. 절경이네 아주. 이곳이 성문입니다. 단양 8경 중 제2경. 자, 1경, 2경 다 관람 마쳤고요. 제가 좀 잔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. 그 배를 타면 2경까지 한번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찍을까 했었는데, 나의 위대한 천명의 구독자한테는 실례인 것 같아서. 아, 땀 뻘뻘 흘리면서 8경 중에 2경인 성문도 다녀왔습니다. 자, 다음 코스로 가보시죠. 고! 지금은 만천하 스카이워크 가는 길인데, 와, 기대를 안 했었는데 아주 멋진 터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단양 8경에는 속하지는 않는데 충북 10경에는 들어가는 데요. 그래서 여기도 현지인께서 무조건 꼭 방문을 한번 해봐라 해서 찾아왔는데, 아직 스카이워크에 올라가기 전인데도 이 과정이 정말 매혹적입니다.